83년도 문화의 날 기념식이 문예진흥원 문예회관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에 공이 큰 고홍승면 씨와 천관우 씨 등 15명에게 대한민국 문화훈장이, 또 기광길 씨 등 5명에게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이 수여됐습니다. 이날 이진희 문화홍보부 장관은 지사에서 문화주의에서 배태된 힘이야말로 진정 현대 세계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며 그 힘을 통해 세계 평화와 국력 신장의 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문화의 달 행사의 절정인 제2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경상북도 안동에서 개막됐습니다. 금년 대회에는 농악, 민속무용, 민속놀이, 민속극, 민요 등 5개 부문에 2부고도를 포함한 18개 시도의 21개 팀, 1,300여 명이 출연해서 슬기롭고 흥겨운 조상의 숨결을 재현했습니다. 대구의 날매, 북첨 등 7개 종목이 새로이 발굴 시연됐는데, 특히 평안북도의 달래강 망패 싸움은 시장민들이 두고온 산하의 민속놀이를 되찾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입장식에 이어서 안동여고 학생들이 펼치는 노다리 발기, 경주여고 학생들의 가배놀이가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1974년도 경연대회에서 영예 대통령상을 받은 고성 오광대놀이가 시연됐습니다.